다음은 박명수입니다. 다음 역사에 관한 문제입니다. 역사 잘하잖아. 박명수 씨, 문제 드리겠습니다. 1592년 7월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을 크게 무찌른 전투로 진주대첩, 행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불리는 이 전투는 무엇일까요? 근데 정답 주십시오. 야, 명색이 갖고 놀기 좋네. 이거 쉽다.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. 명성이라면 충분히 꽈서. 헷갈릴 것 같은데. 이거 헷갈리네 이거. 하하고 재석이 잘 생각해라. 나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?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. 진짜 너무 헷갈려. 13척의 배가 없을지언정. 나 미치겠네. 먼저 하하. 맞춘다. 다음 풍천. 꽐을 거야. 못 맞춘다. 다음 유재석. 못 맞춘다. 또 나 혼자야? 재석이는 하늘 갈린다 이거네. 박명수 씨가 적은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. 제발! 정답. 한산도 대첩. 정답입니다. 한산도 대첩. 정답입니다. 맞았네. 어떻게 또 저걸 맞췄대? 저거 헷갈리는 건데. 명성 사랑해요. 나 명남 대첩인데. 틀린다고 썼는데 나도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이거. 나 미치겠네. 재석이 형 갔어? 재석이 없어졌어. 재석이 형! 재석이 따구야. 맞다! 이제야? 수감인원이 한 명. 얼마나 짱았어. 재석이 이게 언제까지 짱일 줄 알았어. 박명수 씨, 다음 문제 풀 사람을 지목해 주십시오.